아, 방금 상키토 갔다가 우리 밭에서 따온 거대한 호박이에요. 아, 엄청나지요? 이 거대한 호박을 우리 남편이 저기 수레에다 싣고 왔어요. 나는 귀촌 10년 만에 호박 농사를 많이 지었지만 이렇게 큰 호박은 처음이에요. 아, 일반 호박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커요. 이거 좀 봐요. 이렇게 큰 호박 봤어요? 아이고, 엄청나네요. 아, 엄청나요, 호박이. 이거 가지고 지금 호박죽을 끓이려고 그래요. 호박죽 끓여서, 찹쌀 넣어서 호박죽이나 끓여서. 이게 호박이 카르틴 색소도 있고 풍부하고, 또 이게 저기 그 부종에도 좋아요. 산모들한테 그래서 좋죠. 엄청 커요. 우리 집에 지금 노란 호박들이 사방에 뒹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호박에 비하면은 3배가 더 커요. 3배에서 4~5배. 이렇게 거대한 나는 호박을 지금까지, 이렇게 큰 호박을 나는 수확한 적이 없어요. 야,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네요. 아, 세상에 이렇게 크다니. 참, 예, 호박을 이렇게 크니 얼마나 좋아, 이게. 참, 이게, 거름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심어 뿌려서. 뭐 처음에는 그 거름을 안 줬어요. 이거 맨 처음에 줄때 개똥하고 뭐 개똥만 묻어줬나 봐. 맨 처음에 씨앗 심을 때.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컸네요. 아, 나 10년 만에, 귀촌 10년 만에 이렇게 큰 호박을 처음 거뒀어요. 아이고, 이게 들고 올 수가 없어서 수레에다가 싣고 왔어요. 대단하죠? 아, 참, 예, 농사 짓는 보람이 이런 데 있어요. 이건 얼마나, 호박떡을 좀 하고, 쌀가루 있으니까요. 호박떡하고 호박죽을 끓여가지고 내가 음식 프로에다 낼게요. 아이고, 이 어마어마한 호박 이 필름을,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요리로 변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참 대단하네요. 이게 지 무게 못 이겨서 쏟아졌다니까요. 아, 세상에. 내 석고 작업하던 손이라요. 석고가루 묻었죠. 아, 엄청 커요. 아, 다른 호박에 한 3개, 4개, 4배나 더 커요. 큰 호박에 3배, 4배. 아, 기형적으로 커요. 요걸 이제 호박죽도 끓이고, 예, 호박떡도 좀 하려고 그래요. 어려서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읍내에는 또 농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머슴들이 있고, 또 우리 사택에서 그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사무관 하실 텐데, 거의, 읍내에서 농사 지으면서 대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해서 그때는 1950년대는 전쟁, 전쟁 직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이라 엄청 더 다들 가난할 텐데, 우리는 농사를 많이 지니까, 뭐, 곡식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호박떡, 시루떡을 해서, 팥 뿌리고 해서, 동네 애들 막코 올리고, 동생 업고 다니는 애들 다 불러가지고, 호박, 시루떡을 나눠줬던 기억이 나요. 그 애들을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가서 동생하고 나눠 먹으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눠주면, 그거 갖고 막 기쁨으로 달려가던 그런, 그 생각이 퍼가나네요. 호박, 그러면 그때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께서 호박, 큰 시루에다 호박 시루떡을 쪄서, 배고프고 그런 애들 많이 나눠줬어요. 그러더니 100세까지 작년에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나도 이제 그때 먹었던 호박 시루떡을 한번 해볼까 해요.